저희는 오늘 앵겔스 센트 엘리엇 내셔널 파크에서 2박을 하고 여기서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캐나다 국경을 넘었다 다시 미국 국경으로 들어가는 중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길목에 그 저기 헤인즈라는 동네에 가서 페리를 타고 준호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 10시간 정도, 11시간 정도를 이제 가야 하는데 그 가는 중간에 오른쪽으로 앵겔스 센 엘리엇 내셔널 파크의 그 우뚝구뚝 솟아있는 빙하들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계속 지금 헤인즈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알래스카 알칸 보드를 넘어서 지금 캐나다 비버크리. 비버크릭 보더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래스카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지내왔고 이제부터는 다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캐나다를 거쳐서 헤인스로 갈 예정입니다. 헤인스에서 페리 타고 페리 타고 준호로 넘어가서 준호의 아름다움을 또 만끽하려고 열심히 갈 거예요. 박수! 박수! 세상은 참 넓습니다. 알래스카의 무궁무진한 땅, 자연 모두 두루두루 보살피고 보살피고가 아니다. 다시 우와. 알래스카의 넓디 넓은 자연 그 속에서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캐나다를 거쳐서 다시 알래스카로 가려고 합니다. 알래스카 알칸 보더를 넘어서 지금 캐나다 보더 비버클린. 비버클립 보더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캐나다를 통과해서 다시 미국 땅 헤인스, 알래스카 헤인스를 거쳐서 페리를 타고. 페리를 타고 알래스카 주도 주노로 갈 예정입니다. 예정이야 지금. 끝없이 펼쳐지는 알래스카 가고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가고 있으면서 뭘 예정이야 지금. 캐나다 국경을 건너와가지고 그 헤인즈 그 페리를 타러 가는 중간에 이게 지금 일본 하이웨이죠. 캐나디안 하이웨이. 일본 하이웨이상에서 아주 곰이 비가 조금 왔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곰이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롱을 피우고 들어가네요. 예쁜 곰을 저기 귀엽게 안전하게 잘 보고 갑니다. 곰 잘생겼네. 여기는 클루에인 레이크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호수 같은데요. 이름이 뭐라고 여보? 클루에인 클루에인 레이크? 레이크. 더 찍어봐. 지금 굉장히 크네. 지금 뭐 거의 한 30분 이상을 지금 길을 따라서 호수가 끝나지 않네. 양쪽으로 다 빙하면서도 조금만 더 찍어봐요. 앞에 높은 데 올라가면 더잘 보일까. 호수가 진짜 커가지고 저기 좀 봐. 어마어마할 거지. 엄청나네요. 쿨루레인? 클루에인. 쿨루레인 레이크. 저기 앞에는 빙하도 보인다. 저기가 아마 클루에인 내셔널 파크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저 해상 레포츠가 엄청 발달했네. 여기 뱃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래프팅도 하고 보팅도 하고 굉장히 바다 같은 호수네. 그러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신념한 호수물이 너무 예쁘네요. 저 먼 빙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곳 캐슬린에 모였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캐슬린 레이크입니다. 캐나다의 국립공원 클루에니 안에 있는 넓은 호수인데요. 3번 도로 상에 있습니다. 지금 헤이그로 가는 길에 여기를 들렀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청명한 날씨와 파란 하늘, 잔잔한 호수는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미국 땅 알래스카의 캐피털 시티 주도를 가기 위해서 그 헤인스라는 그 항구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헤인스에서 이제 페리를 타고 주도로 입성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그 내려가는 길에 그 체리킷 리버가 있는데 체리킷 리버에서 그 여기 원주민들이 그 킹 샐먼, 사카이 샐먼을 잡는 그런 방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 물결을 이용해서 저기 이 물레방아 같은 게 돌면서 망 안에 이제 연어가 들어갑니다. 연어가 들어가면은 연어가 옆을 통해서도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의 아주 그 연어잡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잡히지가 않는데 연어가 저 망이 세 개 있는데 돌면서 그 망으로 들어가면은 밀려가지고 옆으로 저 또 다른 망으로 들어가서 저 그 잡히는 그런 모습의 연어잡이 형태의 원주민들의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페리를 타고 준호를 갈 헤인스 다운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헤인스라는 이런 그 항구 도시라고 그럴까요? 여기 페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크루즈도 들어오고 여기가 아주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화려하고 부유했던 그런 헤인즈라는 그런 동네 양쪽으로 옛날 그 100여 년 전의 그 모습이 다 그대로 남아 있네요. 앞에는 정면으로 이제 그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이제 바닷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 여기서 우리는 저 길 건너에 지금 크루즈가 한 대가 벌써 와 있네요. 멋있다. 저 크루즈인지 페리인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여기가 저 헤인즈라는 동네입니다. 잠깐 저 차에서 내려서 이 동네를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앞에가 이제 헤인즈의 그 바닷가를 끼고 캠핑할 수 있는 캠핑그라운드, 그 다음에 RV를 세워놓을 수 있는 RV 파크, 그런
호캅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이런데 가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인즈에 오더라도 여러 가지 그 시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주 이 헤인즈는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주 그냥 멋있는 도시네요. 화장실부터가 아주 화장실이 무슨 그 고급 호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 바닷가에 정원도 가꿔놓고. 여기 이제 그 남쪽에서 그 크루즈를 타고 여기 헤인즈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헤인즈에서 이제 버스로다가 이 근처를 투어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피어가 아주 근사하게 되어 있네요. 예, 피어를 따라서 끝까지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헤인즈가 아주 뭐랄까 한마디로 그림 같은 도시네. 그 옆에다 꽂은 꽃이 아주 어울리는데. 여보, 여기 완전히 선녀와 나무꾼 선녀창이네. 어? 야, 저 안에 좀 봐, 저 안에. 우! 야, 여기 헤인스에서 완전히 여기 한여름 같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뭐 입고 물 안 차고 하고 완전 이게 저 글래시오 빙하 녹음물 아니야 이게. 어우, 아직 얼굴하고 발이 반짝반짝 빛나네. 그냥 여기 아무도 없잖아. 그냥 우리끼리 또 파여가지고. 알래스카 미국 땅 그 캐피털 시티인 그 주노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거의 37일째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육로로만 지금 다니다가 지금 저 육로에서 해상도로로 이게 해상이지 여보. 이게 해상 배를 타고 페리를 타고 지금 주노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가면서 이게 여기가 저 헤인즈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한 4시간 반 정도 준호까지 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오늘 파도가 없네요. 날씨가 좋은 편인데 앞쪽으로는 그 빙하들이 계속 이어지고 아마 준호까지 가면서 다 빙할 거예요. 여기는 뭐 빙하 천지니까. 저기 빙하 또 보이네. 헤인즈 동네 앞에 크루즈가 한 대 와 있고 이쪽이 아주 빙하예요. 엄청난 빙하죠. 계속해서 태평양으로 나가서 그다음에 또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 주노까지 가는 페리를 탔는데요. 벙커가 없이 여기 하이킹이라든가 여행하시는 사람들이 자기 짐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뒤에서 이렇게 6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